이번 시즌에 총 16개의 쇼를 서게 되었어요. 운 좋게도 이렇게 부족한 저를 기회 주신 거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. 저는 아직 시작이라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려고요. 이태원에서 학생이에요. 보험초등학교 나왔어요. 오,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았구나. 네. 저 집에 있다가 나왔어요. 네, 걸어 10분 거리거든요. 이태원에서 7살 때부터 살았고요. 지금 산 지는 한 10년 됐네요, 이제 딱. 여기 다 제 손 아니죠. 모르는 데 없어요. 이태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.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 이게 되게 성인들이 놀기에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? 아니, 제가 이게 모델 활동하다 보니까 성인 형들 많이 만나잖아요. 이태원 산다 하면은 되게 부럽다고 하던 거예요. 막 되게 놀 거 많다고. 근데 지금 놀 거 하나도 없거든요. 아,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나? 그런 생각도 들고. 촬영하니까 쳐다봐 주는 거 같아요. 자주 쳐다보네. 어릴 때요? 어릴 때 찌질이었어요. 피부색도 다르고 하니까 그냥 놀리잖아요. 그럼 놀리고 맨날 울고 그랬죠. 명문 학교가 아니고 일반 초중고를 나고 지금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. 쉬운 것만 아니었을 것 같아요. 되게 많이 힘들었죠. 뭐 놀림도 많이 받았고, 짜장면 집을 가면 뭐 시커먼 애가 짜장면 먹는다 이런 식으로 놀리기도 하고, 되게 시선이 집중이 되더라고요. 그 옛날에는 그게 되게 두렵고 싫었는데, 이런 모델 일을 하면은 되게 이런 시선이 집중이 되잖아요. 뭐 런웨이를 하거나 촬영을 할 때면요. 근데 오히려 이런 모델 일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시선들을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. 엄마가 너는 특별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어요. 언젠가는 이 피부색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줄 거야, 이런 믿음으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. 아직도 이게 실감이 안 나고 그냥 저는 이 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. 앞으로 꿈은 뭐예요? 꿈은요? 제가 지금 영어를 못해요. ABC도 밖에 모르는데 하루빨리 영어를 배워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저의 꿈이에요. 다들 막 이렇게 성공했네, 막 성공했어 현민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, 저는 제가 지금 아직도 성공했다 생각 안 하고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.